안녕하세요. 쉽다 패턴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립바 패턴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립바가 옷 만들기 정석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너무 빨라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매주 한 번씩 기초부터 고급까지 천천히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쉽다 패턴 첫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서부터인데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이 좀 있어요. 준비물을 딱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패턴과 그 다음에 원포인트 봉제 이렇게 다 배우시면은 한 3, 4개월 뒤면은 여러분들도 완벽한 옷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물은 뭐냐?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는 걸 뜨려면 자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가 있는데 자가 한 3개 정도는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국자가 필요해요. 자, 국자가 필요하는데 국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 플라스틱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무로 구매해 주세요. 나무로 구매를 하셔야 된 이유가 곡을 그리다 보면은 좀 더 이게 기성품들은 너무 곡이 완만하게 나와 있어요. 요 곡이 완만하게 나와 있는데 요즘은 좀 더 곡이 조금 경사가 져 있어서 삽포로 여기를 좀 문질러줘야지. 여기를 좀 문질러주면 여기가 나중에 제가 이 자를 다듬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곡자가 준비됐으면 그레이딩 자라는 마늘 써요. 강한 자라고도 하죠. 요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만든 자는 요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웬만하면 한쪽은 인치, 한쪽은 센치가 나와 있는 걸 구매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인치, 한쪽은 센치 이렇게 나와 주셔야지 제가 인치하고 센치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인치랑 센치랑 같이 나와 있는 방안자, 그레이딩자를 구매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차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자를 쓰셔도 돼요. 초보자일 때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니까 소매를 그릴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암홀자, 곡자, 나무 곡자, 그 다음에 그레이딩자 인치 센치 같이 나와 있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암홀자는 시중에 파는 거 어떤 것도 괜찮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패턴지가 있으면 패턴을 뜨면 종이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옛날 분들은 노루지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걸 썼어요. 그런데 노루지를 쓰면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 잘 찢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전지, 문구점에 가면 2, 300원씩 파는 이 전지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전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필은 뭘 준비할까요? 연필로 준비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샤프로 이렇게 너무 굵으니까 얇은 샤프를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2.0짜리 좀 굵은 걸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필도 옛날 쓸 때는 좀 굵은 걸 썼어요. 샤프 얇은 걸 쓰기에는 제가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딱딱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를 이렇게 쳐서 그릴 때가 있는데 칠 때 이게 자꾸 부러지는 게 싫어서 저는 좀 굵은 샤프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위는 뭘 준비할까요? 그런데 패턴을 뜰 때는 아무 가위나 상관없어요. 종이만 잘리면 돼요. 가위는 종이 자르는 가위면은 패턴 뜰 때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고기 잘리는 가위에도 상관없어요. 종이만 잘리면 되기 때문에 종이가 안 잘리는 가위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딱 준비가 딱 돼 있으면은 자 보시면 자 준비되고 가위 준비되고 연필 준비되고 종이 준비되면 끝났어요. 패턴을 이제 뜨기에 딱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패턴 어떻게 뜨세요? 그랬더니 땅바닥에서 뜨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패턴을 뜰 때 땅에서 뜨라고 하면 저는 못 뜰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판넬이죠? 이거 전기판넬. 가까운 곳에 전기판넬 파는 곳들이 인터넷 치면 근데 전기판넬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전기판넬도 패턴 뜨기에 충분하니까 작은 전기판넬 하나에다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뜨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탁 위에다 놓든지 아니면 뭐 침대 위에다 놓고 뜨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딘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전기판넬이 있으면 제가 이걸 써봤을 때 왜 강력 추천드리냐면 자석이 붙어요. 그러면 패턴지가 안 움직이게끔 자석이 붙어서 굉장히 좋아요. 재단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큰 이런 거를 쓰면은 차에도 안 들어가니까 좀 작은
전기판넬 사용하시면 돼요. 전기판넬 딱 사용하시면 좋고,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고, 뭐 식탁 위에다 뜨셔도 되고, 이만큼 공간만 있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패턴뜨기에서 준비물이 요거예요. 요것만 준비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저 림바는 기본 스쿼트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기본 스쿼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1회는 기본 스쿼트 뜨는 거를 센치 인치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이런 거예요. 어디든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체형에 따라서 스쿼트를 뜨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와우! 이거는 어느 교재에도 안 나와 있고요. 어느 강의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스쿼트를 입기 싫은 게 허벅지 살이 커서, 내가 아랫배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스쿼트만 입으면 나는 뭔가 안 어울려, 이런 분들 그 영상 잘 보시면 내 몸에 잘 맞게끔 스쿼트 패턴을 뜨는 요령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3주차에는 스쿼트를 해서 내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걸 5, 6, 6, 7, 7도 늘릴 수 있는 그레이딩하는 법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목처럼 쉽다 패턴, 굉장히끔 쉽게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렇게 준비물 딱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물 딱 준비해 놓으세요. 제가 딱 와서 여러분들 실력을 쫙 올려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